역비에서는 9번 선수는 농구에서 가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을 배급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경기의 다이나믹 혹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생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처음 선발된 대표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빠르게. 네, 갈 수 있어요. 네. 네. 태클 당한 장용 선수. 자, 버텨주면서 럭홍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럭에서 연속성과 지금 공을 획득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네. 자, 공이 뒤로 나오는 과정이었는데요. 정확한 캐치가 되지 못했고요. 네, 홍콩이 저렇게 럭크 사이드에서 공을 늦게 나가게 하고 네. 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조금은 속된 표현에서 지저분한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고 한국 선수들은 외국에서 평가하기에 굉장히 얌전하고 아. 굉장히 신사적으로 플레이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으로 어렵게 일단 받았어요. 줄듯 말듯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갑니다. 자, 다시 둘러싸이면서 자, 공을 빼는 과정. 아, 럭에서 지금은 앞으로 쳐냈던 자, 홍콩인데요. 자, 공 들고 다시 뜁니다. 김광식. 네, 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자, 공을 여기서 네, 정확한 캐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놓치고 만 것으로 네.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간 놓치는데 아, 지금 주력 싸움이잖아요. 아, 빠릅니다. 자, 홍콩 여기서 공을 들었습니다. 위기인데요. 오른쪽 아무도 없습니다. 여유 있게 네. 다시 트라이에 성공합니다. 네, 류캄식 선수가 달려 나갈 때 장용 선수가 잘 막아냈지만 네. 다시 그 제이미 후트 선수가 공을 잘 집어냈고 공을 패스해서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13번의 타일러 선수죠. 네.